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앞머리가 생긴 기념으로 겟레디 미드미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앞머리를 세팅하는 거를 이제 확실히 감을 잡았어요. 여러분들께 좋은 아이템도 한번 소개해보고 한번 오늘 화장을 한번 같이 준비해볼까요? 앞머리를 반을 잘 갈라서 찍어줄 거예요. 저는 앞머리가 지금 그거잖아요. 히피펌 스타일 앞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스타일링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앞머리 좀 찝힌 자국이 나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그냥 뭐 앞머리가 스트레이트로 나 한속봉 같아. 스트레이트로 떨어져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또 좀 곤란하긴 하겠죠? 오늘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발라볼 거예요. 이거를 발라준 다음에 조금 어두운 컨실러로 주변 톤을 살짝 줄여주려고요.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요. 벌써 여름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도대체 얼마나 습할지 가늠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겟레디 미드미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파운데이션이었지? 케이트! 케이트 파운데이션을 주로 쓴다고 했었는데 근데 여름에는 너무 매트하고 좀 답답해서 요거를 좀 쓰는 편이에요. 약간 가벼운 걸로. 근데 사실 이게 파운데이션이 가벼우면 커버가 좀 떨어지고 이거는 좀 두 개 커버랑 그런 무거운 그런 거랑은 좀 둘 다 만족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도 그나마 얘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채널을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게임 채널, 그리고 하나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브이로그 채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뭐 간간이 이렇게 화장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요리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제 웬만해서 화장을 하는 날은 게임 영상 촬영하는 날. 게임 영상 찍을 때 이제 주로 화장을 합니다. 어제도 게임 영상 하나를 찍었었는데 제가 며칠 동안 클리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드디어 엔딩을 봤죠. 너무 좋아요. 아 맞다, 이거는 저번에는 안 썼었는데 클리오 킬커버 에어핏 컨실러입니다. 되게 요게 되게 작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이 컨실러를 세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색깔이 두 개가 똑같고 그리고 한 개는 제일 밝은 톤, 요거는 진저, 제일 어두운 톤이에요. 오늘 눈썹 정리를 못하긴 했는데 괜찮아. 근데 이제 눈썹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썹 그릴 때 이 결이 잘 그 방향대로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싶은 방향대로. 그래서 간간이 눈썹 정리를 합니다. 너무 막 지저분해 보이지만 않을 정도로 해주면 되지 뭐, 그치? 갑자기 막 난데없이 반말해. 자, 그 다음에는 오, 완전 뽀송뽀송하게 잘 됐다. 자, 다음은 이제 장난 아니죠? 얼굴이 지금 더워서 광이 흘러요. 눈썹은 저번에 쓰던 걸 다 써서 바꿨어요. 여기 보면은 뒤에 붓이 있어요. 이렇게 브러쉬. 그래서 이제 다 하고서 이렇게 슥슥 빗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은 게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심지가 이 눈썹 그릴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방향대로 생겨져요, 사선으로. 그리고 제가 아랫다움에 가보니까 약간 회갈색이 제일 잘 나가나 봐요. 항상 그것만 품절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이 눈썹 끝부분이, 그러니까 눈썹 털이 없는 부분이 있죠.
저는 눈썹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가지고 뒤쪽은 거의 그냥 아이브로우에 연명해서 그려야 되는 타입인데 근데 좀 맨살에 잘 안 그려져요. 정교하게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아. 지금 이쪽 눈썹에 여기 위에 털이 되게 막 뭐가 막 아주 굵은 눈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눈썹이 좀 잘 안 그려져요. 최대 지워야겠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는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가려지는 거? 앞머리가 생기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앞머리 없을 때는 눈썹에 제일 공을 들였거든요. 눈썹이 얼굴에 지붕이래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뭐라고 그러지? 관상? 관상이나 사주? 이런 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눈썹이 얼굴에 지붕이기 때문에 지붕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눈썹도 이렇게 튼튼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눈썹이 흐리면 안 된다. 제가 어디서 옛날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항상 눈썹 그리는 건 조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머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신경을 조금 덜 써도 된다.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제가 이번에 새로 장만한 에뛰드 하우스 러블리 쿠키 블러셔의 감귤 타르트입니다. 저는 요새 완전 오렌지색에 너무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특히 블러셔 중에 오렌지색 있으면 좀 자꾸 사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거든요. 얘도 근데 사실 엄청난 오렌지는 아니고 약간 코랄빛이긴 한데 저는 웬만해서 이 광대 쪽보다 안쪽, 볼 안쪽으로 블러셔 해주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뭔가 이쪽으로, 안쪽으로 시선을 딱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이렇게 안쪽에 블러셔 해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블러셔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오늘 눈 두덩이 베이스로 사용해줄 거예요. 색이 굉장히 발색이 엄청 진하게 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눈 두덩이에 발랐을 때 굉장히 뭔가 상큼상큼? 해서 자몽자몽한 느낌으로 자몽자몽한 느낌? 해서 눈 밑에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눈 밑에는 약간 음영을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아요. 자, 됐으면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42번 헤러 키트라는 색인데요. 약간 모래 같은 색깔이에요. 모래 같은 색깔이긴 한데 약간 주황빛 도는. 사실 이거는 되게 굉장히 옛날에 샀는데 잘 쓰지 않다가 요 근래에 좀 쓰기 시작했어요. 하고 이제 눈 밑에 됐으면 이제 오늘 화장 되게 빨리 했다. 자, 그 다음은 모노아이즈의 해피콕이라는 굉장히 주황빛 또는 레드. 레드빛 또는 주황이라고 해야겠습니다. 하고 브러쉬로 끝부분에만 살살 붙여서 여기 눈 뒤쪽 있죠? 뒤쪽. 눈 여기를 막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위에 그러니까 아이라인이 그려지면은 거기랑 닿지 않게. 그냥 뒤쪽으로 쭉 빼주세요. 여기 문을 열어준다는 느낌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다 됐으면 이제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볼까요? 아이라인은 저번처럼 키스미 블랙 브라운. 됐다.
뭐지? 요거는 플레이 106 펜슬. 어디 써있었는데? 아, 11번입니다. 11번. 펄감이 살짝 있어요. 아주 살짝. 그래서 요걸로 눈 밑에 애교살 부분 얇게 그려주세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둔해 보이지 않게. 자, 다 됐으면 이제 하나 더, 블러셔 하나 더.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러블리 쿠키 블러셔 맞는데 피치 파르페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아까 바른 색깔보다 훨씬 밝고 핑크핑크예요. 아까는 좀 주황주황했다면 되게 많이 썼어요, 이거. 이걸로 아까 바른 게 너무 진했다면 살짝 죽여주는 느낌으로 색깔을. 입술은 저번처럼 매드 매트 틴트 이터널 코랄입니다. 눈밤 빨 때 좀 더 넓게 해서 오버립 되게 해주세요. 좋아 좋아. 다음은 이걸로. 자, 여기 윗부분 건드리지 않고 여기 양옆이랑 여기 입술, 아랫입술 라인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펴주세요. 자, 다음은 요거는 제가 요 근래 되게 자주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입생로랑 416번, 416번입니다. 이름이 있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칠리레드였나? 하여튼 냄새가 되게 체리 냄새가 나요. 색감도 굉장히 체리 같은 색감이고 오늘 또 딱 맞게 여기 이렇게 옷에 체리무늬 원피스를 입었는데 그래서 입술은 이걸로 발라줄 거예요. 케이스에 있는 색깔만 봤을 때는 굉장히 빨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빨갛진 않아요. 너무 막 진하고 막 이러지 않아서 그냥 민낯에 발라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택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해서 화장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고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앞머리를 해줄 건데요. 앞머리는 저번처럼 유닉스 미니 고데기를 사용해줄 거예요. 뭐 물론 이거는 진짜 옛날에 막 몇 년 전에 샀던 거라서 지금은 아마 더 좋은 버전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최대한 물건 안 사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전에 있던 걸로. 자, 이제 앞머리를 세팅해 볼 건데요. 자, 일단은 5대5로 반을 가른 다음에 5대5로 가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긴 거 이거 옆머리 그리고 여기 앞머리가 있죠? 그리고 요게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눌 거예요. 여기도. 하나, 둘, 셋으로 나눌 거예요. 저 계속 움직이니까 지금 나누지 마시고. 자, 이렇게 나눴으면 제일 긴 부분부터 이거를 이렇게 코 방향으로. 오른쪽이면 안쪽, 여기 이렇게 코 쪽 방향으로 말아줄 겁니다. 안쪽으로. 일단 여기 꼬리 쪽에 뽕을 살짝 주시고 안쪽으로. 그래서 좀 더 컬을 살리고 싶다 하면 좀 더 세게, 좀 더 이 웨이브를 굵게 하셔도 되고, 이거 아니다. 나는 조밀조밀하게 할 거다. 그러면 웨이브를 얇게 넣으셔도 됩니다. 반대쪽도 마저 할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쪽 원래 왼쪽에 있던 섹션인데 이거를 지금 오른쪽으로 바꾸어가지고 약간 애매해지긴 했는데 일단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어때? 향해. 어 뜨거워. 이 고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오래 켜놓으면 이 손잡이 부분까지 이 열이 막 넘어와요. 그래서 쭉쭉쭉. 제가 지금 앞머리를 조금 짧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을 때는 되게 길잖아요. 근데 웨이브가 들어가면 이게 눈썹 위로 올라가거든요. 다 됐으면 어? 빗 어디였지? 빗으로 한번 쭉쭉쭉 밀어주시고 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됐으면 이제 뭘 해줄 거냐면요 왁스 이거는 남자친구가 쓰던 거를 안 쓴다 그러길래 저 그냥 달라고 그랬거든요 가스비 무빙 러버 루즈 셔플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여기 아주 조금만 정말 손톱만치 묻혀서 이 앞머리가 진짜 별론 게 항상 복불복이에요. 매일매일이 좀 다르고 그래서 어떤 날은 진짜 마음에 드는데 어떤 날은 또 좀 약간 뭔가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손에 없어졌으면 이걸로 머리에 이렇게 어떻게 나눠줬으면 좋겠는지 섹션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갈래갈래. 저는 이제 앞머리를 사실 최대한 만들기 싫었던 이유가 바람에 날리면 이게 고정도 안 되고 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빗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웬만해서 앞머리 만들기 싫었던 건데 근데 이제 이번에 좀 고정하는 방법을 손에 익혀서 당분간은 앞머리를 앞머리를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약간 만화에 나오는 그런 앞머리 느낌으로 약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됐으면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프레이를 해줄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완전 강력 추천하는 건데요. 짜잔 이거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남성분들은 앞에다가 스프레이나 아니면 뭐 왁스 스프레이지 스프레이 뿌릴 일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렇게 가리는 용인데 근데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진짜 싸게 샀거든요 천 얼마였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요거보다 퀄리티가 살짝 떨어지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구분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되게 깔끔하게 디자인도 깔끔하게 생겼고 되게 좋아요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웰코스 포레스트 스토리 슈퍼 하드 워터 스프레이인데 진짜 완전 머리가 아주 딱딱해집니다 정말 그래서 고정이 아주 찰떡같이 잘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고정은 진짜 잘 되는데 뭔가 고정이 너무 되다 못해 통 있죠 여기 스프레이 노즐이 약한 건지 어쩐 건지 여기에 붙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안 나와가지고 다른 통에다가 소분을 해가지고 나눠놨어요. 이걸 마저 뿌려주고 오늘 맞춰보도록 할까요? 사이에 넣고 뿌리 쪽 여기 끝부분 이거를 제가 대고서 오래 있다가 뺀 이유가 저게 되게 독해요. 엄청. 그래서 이렇게 바로 빼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손으로 했었거든요. 손으로 바로 뺐는데 여기 그 수중에 남아있어가지고 공기 중에. 그래가지고 입속으로 다 들어가는데 어우 그 기분이 아주 기분이 영 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아요. 특히 여기 뿌리 쪽에도 몇 번 칙칙 뿌려주시면 진짜 웬만해서 안 날아가요. 특히 머리카락이랑 머리카락끼리 겹쳐져가지고 지금 완전 단단한 앞머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다 마쳐봤고요.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